가수 이루 씨와 그룹 빅뱅이 지난 주말 뜻깊은 상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팬들에게 인정도 받고 좋은 결실을 맺은 이루와 빅뱅을 특별한 시상식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가수 이루와 그룹 빅뱅이 디지털 뮤직 어워드 10월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SK 커뮤니케이션즈의 싸이월드는 매달 음반을 가장 많이 판매한 가수와 최고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가수를 뽑아 상을 주고 있는데요. 빅뱅은 라라라로 이달의 신인상을, 이루는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까만 안경으로 이달의 노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저희가 상을 처음 받아보는데 정말 기쁘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노력하는 빅뱅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큰 상을 또 의미 있는 상을 받아도 될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정말 많은 여러분들이 제 노래를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고마운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루와 빅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팬들은 시상식 시작 전부터 갖가지 선물을 준비해 자리를 가득 메우고 기다렸습니다. 싸이월드로부터 뜻깊은 상을 수상한 빅뱅과 이루는 수상의 고마움을 팬들에게 돌렸는데요. 특히 이루는 자신의 데뷔 시기가 톱스타들의 컴백 시기와 맞물려 팬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다고 까만 안경 발표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제가 과연 선배님 사이에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시작을 했던 게제 심정이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제 노래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꿋꿋이 또 열심히 노래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세계 최초의 디지털 뮤직 어워드에는 이제까지 조PD, 수호와 그룹 GOD 출신 김태우, 거북이, MC 더 맥스, 장미인 등 실력과 인기를 모두 겸비한 가수들이 수상자로 선정됐었는데요. 쟁쟁한 가수들과의 경쟁을 뚫고 10월에 가수로 영광을 안은 이루와 빅뱅은 성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앞으로 더욱더 활발한 활동을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YTN 스타 백현주입니다.